40kg에 육박하는 대문어도 잡아보셨다는 선장님. 오늘은 운이 따라줄까요? 그때 손끝에 와닿는 팽팽한 긴장감. 이미 싸놓은 걸 보여. 오늘의 첫 문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아, 이게 반짝반짝 하니까 이제 먹을 건 줄 알고 타가지고 걸리는 거지. 조류에 이렇게. 최북단 청정해역. 저도 어장의 문어들이 속속 올라옵니다. 잘 먹겠어, 잘 먹겠어. 손에 쫙쫙 달라붙네. 수온이 낮은 만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죠. 이 정도면 뭐 몇 킬로나 되는 거예요? 한 5-600g. 늘 북녘의 바다를 마주하고 살아온 이곳 어민들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. 또 가을철에 고기도 많이 들어와요, 이 어장. 저도 어장. 사실 이렇게 보면 좋고, 저희들 바람이 이제 좀, 저 우유로 좀 더 올라가는 게 바람이고, 좀 자리도 좀 멀찍하고, 오늘 보셨지만은, 그 한동네에서 하려니까 자리가 좀 복잡하고 배 숫자는 많고. 앞으로 이게 점점 이렇게 넓어지면 좋겠네요. 그렇죠. 저희들이 말하는 게 그건데. 언젠가 더 북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. 해녀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입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. 바로 비밀스런 도울섬. 저도 주변에서 물질하는 해녀들이죠. 허락된 이들에게만 그 속상해 보이는 바다. 해녀들의 힘찬 자맥질이 저도 앞바다를 수놓기 시작합니다. 때묻지 않은 천혜의 황금어장. 요즘 그 청정 바다 속에는 바위에 붙어 자라는 미역이 지천입니다. 이 미역을 캐서 자식 농사도 지었죠. 바다는 언제나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었습니다. 한편 그 시간 배 위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집니다. 야, 많이 들어가. 와, 선생님, 저 거품 나는 거 뭐예요, 다? 방어, 방어. 아, 저렇게 많아요? 네, 이게 다 방어다. 뭐, 수천, 수만 마리가 되겠지, 수만 마리. 아이고, 저거, 저거. 물 도는 거 봐, 지금. 와, 많네. 갑자기 이 많은 방어 떼는 어디서 왔을까요? 고기가 뭐 북한이라고 못 가고 남한이라고 못 가는 게 아니야. 다 댕기니까는. 뭐 여기 있으니까 북한에서 내려왔다고 봐야지. 아, 방어는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하네요. 그렇지. 고기하고 저 달짐승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은 왔다 갔다 못 하는데 왔다 갔다 한다니까 뭐 되겠죠. 정부에서 뭐 또 한다니까는 뭐 또 뭐 저 이산가족 좀 만날 수가 있잖아요. 걔 만나면 사람도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고기도 왔다 갔다 하면 되고. 북쪽에서 넘어온 방어 떼. 녀석들은 남과 북을 자유롭게 오갑니다. 가만히 있어, 절. 어디 가세요? 아니, 가야 돼. 저 배가 넘어가잖아. 이북을 자꾸 가잖아. 배가 LA선을 넘잖아. 그죠? 34분선 넘잖아, 자꾸, 저하고. 아, 지금 조류 때문에 그래요? 아니시오, 자꾸. 바람 보니까. 아유, 까딱하면 북한으로 넘어가겠네. 넘어갈 쪽만 넘어가면 너무 욕먹지. 이 바다에서는 사람들만이 보이지 않는 경계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
그 사이 물질을 마친 해녀들. 속속 배로 돌아옵니다. 어찌나 바닷속을 헤매고 다니셨는지 두둑해진 망사리는 기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. 뭐 이렇게 많이 캐오신 거야? 미역도 따고 해삼도 따고 이대로 국기름형 국기를 먹는 거고요. 참미역 애기 놀 때 국기를 먹고 참미역? 해삼 바다 삼삼 전부 자연산 전부 우와 이거 대문어로 찍어? 어? 예? 테레비 나올 때 대문어로 만들어? 테레비 나오면 커. 아주 크게 만들어? 새벽부터 작업을 서둘렀더니 물질을 마치면 기진맥진합니다. 급한대로 물기를 털어내자마자 식사부터 하십니다. 여기 있어 어디 있어? 나가 놀래. 저 하항이 들어올라. 먹은 사람도 요새 얼마나 잘까? 아 맛있다 어머니. 원래 이거 일하고 올라와서 배고프면 아무거나 다 맛있어. 한 평생 차디찬 바닷속을 누벼왔죠. 물 밖으로 나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에 물질의 고단함마저 잊어버리곤 했습니다. 그렇게 바다를 숙명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. 퍼져줘. 와인을 드시네. 다 따라오세요, 송송이. 와인을 먹으면 피로가 확 풀려. 뭐 사는 게 재미없잖아. 그러니까 여기 바다 갔다 오면 그래도 요거라도 한 잔 먹는 재미로 사는 거야. 최전방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. 언젠가 바다의 경계가 사라지는 날. 그곳은 새로운 꿈으로 들썩일 겁니다. 두 세상 사는 거지 지금. 두 세상. 이 제2의 고향 그 분위기가 있다고. 난 이거 어디서 들을 거야. 고향에서 먹던 사장이라 북한. 고향에 나와 68년. 그 그리운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지.